좋아하는 청바지 브랜드는 무려 21%가 응답한 XX입니다.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국인이 좋아하는 청바지 브랜드 1위는? 어떤 청바지 브랜드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9위 닉스 0.9%. 닉스라는 브랜드 저는 들어봤는데 여기서 직접 사보진 않았네요.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사봐야겠다. 8위 지오다노 1.5%. 지오다노는 저는 면티, 면바지 뭐 이런 이미지로 알고 있는데 청바지도 팔이에요. 저도 지오다노에서 사거든요. 뭐 셔츠나 약간 베이직한 라인이 많잖아요. 청바지는 한 번도 안 사봤는데 한번 봐야겠어요. 예쁜거는 공동 6위 잠뱅이 빔폴 2%. 잠뱅이는 아주 오래된 브랜드라서 저는 예전에 샀던 기억이 있어요. 저도 전 잠뱅이, 그러니까 어머니가 잠뱅이 뭐 지갑이나 뭐 이런 거 몇 번 봤던 것 같아요. 지갑도 있어요? 네, 있었던 것 같아요. 5위 유니클로 4%. 4위 캘빈 클라인 7%. CK라고 하죠, CK. 이거는 이 청바지 많이 본 것 같아요. 유명한 거라, 청바지. 네, 입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본 것 같고. 네네네. 3위 뱅뱅 8%. 서울 사시는 분들은 저기 강남역 주변에 뱅뱅 사거리 이런 뭐 고유 단어도 있죠. 2위 게스 14%. 게스 제품들은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저는 기본 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청바지는 한 번도 안 사봤네요. 게스 청바지도 많이, 그러니까 입는 분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. 맞아요, 저도 많이 봤어요. 네. 1위 리바이스 21%. 저 예전에 어렸을 때는 리바이스 청바지가 저희 세대에서 유행이라서 거의 청바지가 다 리바이스였었죠. 저도 중학교 때 약간 빈티지 리바이스가 유행이어가지고 많이 입었었던 것 같아요. 요즘에는 뭐 쇼핑몰이나 이런 의류샵, 편집샵 이런 게 너무 많아져서 이런 청바지 전문 브랜드라는 거를 약간 잊고 살았었는데 지금 순위를 이렇게 하나씩 읽으면서 뭔가 반갑기도 하고 새로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추억의 리바이스가 나와서 오랜만에 굉장히 반가웠네요. 지금까지 한국인이 좋아하는 청바지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